something. 안녕하세요, 눈쟁이입니다. 이렇게 더빙으로 뵙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,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료로 배틀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아래 영상 설명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조사를 하시면 현금이나 전리품 상자를 살 수 있는 배틀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많은 분이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이 영상은 오피니언 월드에게 스폰서를 받았고요. 스폰서를 제공해준 오피니언 월드에게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얼른 가셔서 전리품 상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저희 앞에 쏠라쏠라 하는 거는 잘 듣고 오셨죠? 네, 그거 말고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오면 호라이즌 신맵, 신맵이에요. 맵 하나 새로 나왔어요. 테스업인데 이제 신맵 탐사하러 왔습니다. 이러면 되게 달맵이라서 뭐 따로 추가된 건 없고, 뭐 저중용 모드로 따로 있고, 그거 없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뭐 그런 건 똑같아요. 그냥 맵만 다른 거라는 거. 그냥 거점 점령전, 그리고 뭐 A, B 막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밸런스 패치된 내용이 있는데, 일단 맥크리하고 우리 리퍼가 상향을 먹었습니다. 리퍼, 맥크리는 도대체 왜 상향을 시켜준지 모르겠네.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쓰는데 궁을 상향을 시켜줬어요. 궁 이제 시전하면 궁을 막기까지 그 차지가 되잖아요. 그 차지되는 시간을 0.8초 아 포착이 되어야 되잖아요. 이제 해골이 딱 애들이 포착이 되면 그때부터 차지가 되기 시작하는데, 포착되는 시간을 0.8초에서 0.2초로 바꿔줬어요. 줄여줬죠. 대폭 줄여줬죠. 그래서 이제 저기 딱 화면에 딱 보이자마자 그때부터 포착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궁 충전하고 첫 1초 동안 원래 데미지가 20밖에 추가가 20밖에 안 됐어요. 첫 1초는 차지되는 딜이. 근데 이제 그거를 확 줄였습니다. 아, 확 늘렸어요. 80으로 첫 1초 동안에도 궁 차지가 꽤 많이 돼요. 그래서 궁 시전하자마자 좀 이따 바로 써도 충분히 이제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죠. 그럭저럭 쓸만해요. 맥크리가 너무 빨리 뒤져가지고 궁 쓰면 어그로 끌리니까 그래서 버프를 시켜줬다고 하는데, 뭐 기본적인 성능 자체를 조금 너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궁을 이렇게 버프해주면. 이거 말고 리퍼 같은 경우는 생명구슬 패시브를 없애버리고 흡혈을 20%를 달아줬습니다. 뭐 버프죠? 어차피 250짜리 한 명 잡아야 피 채우는 구슬이 나왔는데 250 피해량만 줘도 체력이 50이 차니까 뭐 버프죠? 아, 역시 맥크리 에임은 쓰레기예요, 저. 아이고. 궁 쓰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? 아, 손보라 거슬리네. 치료가 필요해. 석양이 진다. 포착되는 속도 한번 보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보이고 그냥 거의 바로 쏴도 두드릴 거 없잖아. 아이고, 아이고, 거의 포착되고 바로 쏴도 이제 딜이, 딜러 같은 경우는 딜러나 뭐 탱커가 아니면 거의 반 정도는 피가 까인다고 봐야죠. 미안하. 와, 으아, 에임, 극혐, 극혐, 극혐. 안녕하십니까? 극혐. 요즘에 손보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 맞다. 그리고 로드오그도 버프됐어요. 버프라 보기 애매하다. 일단 헤드는 헤드 판정이 20%가 줄었어요. 우리 또 윈스턴 헤드 판정을 줄여준 것처럼 머리가 작아졌어요. 소두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본 공격 피해량이 33%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. 근데 공격 속도가 30%가 빨라졌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 탄창도 늘려줬죠. 4개에서 5개 이제.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? 안녕하십니까?
로도그 갈고리 콤보. 갈고리 콤보 하면 끌고 나서 한 방 때렸을 때 그 딜량을 줄이면서 이제 DPS는 똑같게 만들어준 거죠. 공속을 올리고 탄창을 올리고 공격력을 떨굼으로 이래서 이제 DPS는 비슷한데 그냥 갈고리 콤보가 약해진 거예요. 갈고리 콤보 했을 때 이제 뭐 탱커들이 한 방에 뒤진다거나 와 자리아가 막 한 방에 뒤진다거나 와 그런 거 어? 그런 상황은 이제 많이 줄겠죠? 리퍼 공이 쓸 텐데 손보라고. 막은 거 같은데 막았네. 쏴라 있는데 눈중이 우리 에임이 쏴라 있어. 여튼 그렇습니다. 뭐 패치된 거 크게 없어요. 밸런스 패치 그 정도? 리퍼 이제 뭐 본섭에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어 채팅 꺼놓고 있었네. 채팅 안 봐야겠다. 또 눈쟁이 막 개쩐다 막 이런 거 있겠지? 아 없네. 죄송합니다. 아 이제 오늘 기점으로 본섭 경쟁전도 초기화 됐으니까 이제 경쟁전도 좀 해야겠죠? 요즘 배틀그라운드 너무 많이 한 것 같네. 오버워치도 좀 할게요. 에이, 오버워치 영상도 이제 하루 1영상 정도는 올릴 정도로 오버워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버워치하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반반해서 영상을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빠이빠이.